추워서? 미안. 안녕하세요, 박민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가격이 반토막난 아파트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강남 불패라는 말이 무색하게 믿었던 강남마저도 실거래가 하락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개입니다. 집값이 떨어진 집주인이 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기회를 엿보거나, 향후 시장 방향을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사라, 절대 사지 마라, 이런 걸 결정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속상했던 무주택자, 함께 살 집을 구하는 예비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하락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현장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배경 설명부터 각 섹터별 특징까지 들으실 수 있고요. 갭투자의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갭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도 준비했습니다. GTX 호재로 한때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경기도 파주의 운정신도시, 같이 가시죠. 자, 오늘은 약간 인스타 감성이 나는 오픈카를 타고 파주에 왔습니다. 저희 왼쪽에 저 보이는 막 지어지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쪽에도 꽤 주거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정신도시가 GTX-A 운정역이 있고 그냥 운정역이 있는데, 운정역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운정역부터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는 파주시 내에 있습니다. 운정 1, 2, 3동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름도 운정신도시가 되었죠. 파주시 면적은 672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는 서울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파주시가 너무 크다 보니 운정신도시를 파주시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분도 많습니다. 동탄, 분당처럼 고유명사로 불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GTX-A 수혜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GTX-A 운정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싸지는 특성이 있죠. GTX-A가 완공이 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분양가가 4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직장이 있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관심이 높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인기가 높은 경쟁률로 이어지고, 당첨 가점이 50점대로 높아지면서 막상 실수요자인 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게 많은 좌절을 안겨준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가격도 많이 올라서 어느새 운정은 그들만의 잔치처럼 여겨지기도 했죠. 사실 용산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죠. 지금은 아파트들 입주가 덜 돼서 그런데, 아파트 입주되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면 막힐 것 같아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GTX-A 운정역은 다른 역입니다. 직선 거리로는 4km 정도 되고요. 걸어서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운정신도시 초기에는 이 두 역을 혼동하시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운정신도시에 가본 많은 분들이 꽤 쾌적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녹지율이에요. 큰 규모의 호수공원이 있고요. 도시 중간중간에 있는 공원들도 꽤 잘 꾸며놨습니다. 이런 운정신도시의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부실한 상업지구입니다. 먼저 서울과의 절대거리입니다. 저는 성동구에 살고 있는데요. 답사, 촬영, 이미 여러 번 간 곳이지만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부담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통체 등도 걱정이 되고요. 자차 교통이 불편하다, 서울 출퇴근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시골이라 폄하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GTX-A를 기반으로 설계된 도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말만 들어도 지겨운 그놈의 GTX-A는 도대체 언제 개통이 될까요? 다행히 운정역이 포함된 GTX-A 노선은 수도권 GTX 노선 중에서 가장 사업 속도가 빠릅니다. 최근에는 2024년 초까지 다 개통해라, 이런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기도 했죠. 계획대로라면 2024년 상반기에 GTX-A 노선 중에서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024년 하반기, 그리고 전 구간은 2028년이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부실한 중심 상업지구입니다. 양주 신도시와 자주 비교하는데요. 이와 직접 비교를 하면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가 있죠. 다행히 이것도 GTX-A 개통과 함께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파주시는 GTX-A 운정역 개통 시기에 맞춰서 상부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원 규모는 서울 광화문 광장보다도 1.5배 큰 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 현재 개발 구상안 마련과 네이밍 발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뭐 지도만 봐도 신도시 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지역의 적정가 얼마인가요? 정말 GTX-A 운정역과 가까운 곳은 여전히 유망할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부동산 시장 한파가 워낙 강력한 탓에 이 주변 아파트도 타격이 있습니다. 작년에 9억 4천까지 갔던 실거래 금액이 최근에는 6억 초반으로 3억 원 하락하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가격 하락의 직격탄이라고 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도 가격 방어의 부담입니다. 현재 운정신도시에 6만 4천여 세대가 입주한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3만 9천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갭투자 노림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떨어진 가격만큼 실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값으로 떨어진 아파트라고 이제 엄청 이제 이슈가 된 곳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값이 돼서 와 여기 반값 됐다 하하하 이런 느낌으로 간 건 아니고, 여기 9억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 분양가가 4억대였어요 3년 전 시세로 돌아왔는데, 실수요로 내가 지금 뭐 운전 같은 정도 사는 거 괜찮겠다, 4억 정도로 그런 분들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먼저 운정 화상 파크드림 시그니처입니다. 브랜드가 화상 파크드림이고요, 경기도 화성시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84 타입이 지난 2022년 2월 9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고요, 같은 해 12월에는 4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0개월 만에 50% 하락하면서 반값 수준이 된 거죠. 올해 1월 거래된 매물도 5억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를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해당 매물 가격이 최저가보다도 낮은 4억 7천만 원 수준의 확인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 전세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3억 2천에 거래가 됐지만 현재는 2억 5천만 원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운정 화성 파크드림 시그니처는 전용 면적 63에서 84 타입 1,047세대로 구성했습니다. 지난 17년 11월에 분양했을 때 84A 타입 기준 분양가가 4억 1,500만 원 수준이었어요. 397세대 모집에 약 220명이 신청하면서 청약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매매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분양가 대비해서 5천에서 6천만 원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분양 가격보다 높기는 해요.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홈플러스 등이 있어서 어린 자녀 키우면서 생활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공원 바로 앞에 707동이 위치해 있는데요. 집 앞에 바로 대형 정원이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로 골프 연습장, 헬스장, 실내 놀이터, 도서관, 독서실 등이 운영되고 있대요. 헬스장의 경우에는 러닝머신을 뛰면서 공원을 볼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살기 좋은 단지다. 다음으로 단지 바로 위쪽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분양했고요. 일반 공급 753세대 모집에 27,413명이 청약하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36대 1로 마감이 됐습니다. 푸르지오 파르세나가 이 운정신도시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단지가 아닐까. 푸르지오 파르세나가 2021년 언제 10월에 분양을 했거든요. 이 분양가가 한 4억 중반 정도 됐었거든요. 84A 타입 62점에서 70점 수준인 분들이 당첨을 했대요. 청약 통장을 많이 이제 꽉 쥐고 있던 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쓴 반지가 된 거죠. 가장 공급 물량이 많았던 전용 5구 타입은 당첨자 청약 가점이 55점에서 69점 사이가 나왔고요. 80세대를 모집한 84A 타입은 62점에서 70점 사이가 당첨됐습니다. 84점 만점에서 최고 69점, 70점은요, 웬만한 수도권 인기단지에도 당첨이 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분양 가격은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84A 타입이 4억 4,470만 원 수준이고요. 최근에 실거래된 내용은 같은 면적이 4억 3천에서 4억 7천만 원 수준으로 분양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열했던 경쟁률과 청약 가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실거래가 금액 수준,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매물은 현재 4억 8천만 원부터 나오고 있네요. 저 너머에 이제 가는데 한번 펜스가 볼까요? 저 펜스 보이죠? 펜스. 아, 네네. 저 펜스가 쳐져 있는 저 일대가 다 운정역 예정지. 운정역과 운정역 역세권 개발로 이제 되는 저 지역이에요. 지하철과 같은 교통호재는 해당 발표 시점, 착공, 그리고 개통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운정신도시는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았으니까 2번 올랐다, 아직 1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적정 분양가 혹은 올바른 시세에 대한 결론은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하락 국면과 맞물려서 경기도 4억대 선택지가 늘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GTX만 믿고 파주까지 가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개인적으로 운동신도시는 GTX-A 노선이 정상 운행되는 시점이 되면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처럼 비싸다, 싸다, 적정가가 얼마다 이런 갑론을박도 많이 줄어들겠죠? 최근 갭투자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운정은 매매와 전세가격 비율이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갭투자로는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갭투자는 상승기에 고려하는 겁니다. 유례없는 금리 인상, 아파트 입주 공급 폭탄, 그리고 실거래 가격 급락까지 운정신도시의 GTX 개통이라는 최대 호재가 내년에 어떻게 적용될지,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매수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살집 채널과 함께 지켜보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파주를 다 둘러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파주의 진정한 평가는 GTX-A 여기가 이제 완공이 되고 개통이 되고 정상 운행이 됐을 때 진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